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숙소 김선호는 어떻게 했어? 왜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야? 오케이. 힐링 드라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깨달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 괜찮지? 본인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허점이 많고 허당 이미지가 있어. 저 엘리트의 고급 인력이라고. 할머니! 여기 일꾼 좀 데려가. 오지랖, 오지랖. 매사에 오지랖을 부려.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 하여튼 오지랖이야. 갯마을 차차차. 그게 나의 힐링이야. 촬영 전에 치과 갈 일이 있었어.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분위기를 좀 느껴봤어. 의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공기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봤어. 엄청 기대해도 좋아. 내 실력이 좋다고 입소문이 좀 났나? 혜진이의 습관? 실제로는 사실 뛰지는 않지만 자연을 느끼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야. 너무 좋다. 로코 퀸이라고 붙여줘서 고마워. 굉장히 재밌고 그 수식어가 너무 좋아. 혜진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스럽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찍어와서 잘 됐나 봐. 너무 여신이지? 좀 시상식 같지? 어. 각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래 찍다 보니까 그 상상에 가까워, 결과물이. 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개가 같이 있으니까 많은 팬분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주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도 두 배우의 그런 좀 합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 나 아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지금 설마 나한테 의지하는 거야? 여기다가 귀를 뚫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해주시고 근데 나는 지금 약간 막혔어. 다시 뚫게. 제가 원래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다양함, 재미, 갯마을 차차차. 안녕. 갯마을 차차차에서 윤혜진 역을 맡은 신민아야. 우리 드라마 굉장히 재밌을 거야. 많이 봐주고 만감부. 안녕.